어떤 기준으로다가 식을 잡느냐라는 거야. 이건 뭐 니들인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. 잠깐 볼게요. 곱셈공식에서 이걸 계산하라라고 얘기했죠. 기준된 식을 잡아야 돼. 기준된 식을 잡을 때 2015로, 2016으로, 2017로 잡아도 사실상 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.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할 뿐입니다. 그때 계산이 간편하게 하기 위해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? 제일 먼저 분모가 다항식이 나오면 어떠냐? 분모가 다항식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요. 분모가 다항식, 곱셈, 나눗셈 연결된 거 말고 다항식만 하는 거야?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 E 이런 걸로 이렇게 짜증난다고 이거. 등식이면 하트 법칙이라고 쓰지. 등식도 아니면 짜증난다. 약분도 안 돼요. 약분되는 거 이렇게? 아니잖아. 그래서 분모가 다항식이 나오지 않게끔 숫자 기준을 잡아주라 라고 좀 요령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. 그럼 여기서 기준되는 숫자는 뭐로 잡을까요? 2016이야. 2016을 어떻게, 뭘로 잡으라는 건가요? 앞단원에서 사실은 공부하고 넘어오는 건데, 보세요. 2016이라는 숫자, 저렇게 네 자리의 숫자로 넣으니까 좀 골치 아프잖아? 얘를 좀 보기 간편하게 내가 Large A라는 걸로 바꿔볼 거야. 상관없잖아, 바꿔줘.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냐? 치환이라고. 앞부분에 문제 유형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줄게요, 다시. 치환이라고 한다. 그럼 2016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? Large A라고 써주면 돼요. 그러면 얘 뭐라고 쓸수 있을까? Large A분의 2015는 뭐라고 쓸수 있니? 그렇지. A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고 2017은 뭐라고 쓸수 있을까? 오냐 오냐 오냐. A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고 얘는 어떻게? 플러스 1 그대로 있는 거죠. 그럼 위에 게 어떻게 보입니까? 합차로 보여요? 이렇게? 됐어요? 얘 약분돼 버리죠? 그럼 A하고 A제곱 약분되죠? 그럼 뭐만 남아요? Large A만 남는데 Large A가 아까 뭐라고 잡았어요? 2016이라 잡았죠? 그 다음 몇 번? 3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치환이라는 개념 살짝 설명을 해줬고요. 복잡한 걸 간단하게 내 마음대로 바꿔주기 그걸 치환이라 한다라는 거 설명해줬고 기준되는 숫자 보시면 되고 기준되는 숫자를 잡을 때는 분모가 다항식이 나오지 않게끔 잡아주는 요령을 한번 해봐라. 경우에 따라서는 다항식으로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.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? 통째로 약분이 될 겁니다. 비슷한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줄게요.